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일본식 표현들 38가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떤 말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갓게우동. 갓게우동이 아니라 가락국수. 갓게우동은 저는 자료 준비하면 처음 들었는데 갓게우동 많이 쓰죠. 그래요? 그 뭐지? 식당 가도 갓게우동이라고 많이 적혀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두 번째, 곤색. 곤색이 아니라 진남색, 감청색이라고 합니다. 엄마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곤색. 할머니 영향으로 그렇죠. 기억에 남네요. 세 번째, 기스. 기스가 아니라 흠, 상처라고 합니다. 기스 났다. 많이 쓰지. 정말 많이 쓰는 그렇죠. 단어 중에 하나인데 흠집 났다, 상처 났다 이런 네. 말 써야겠네요. 네 번째, 노가다. 노가다가 아니라 막노동꾼, 노동자라고 합니다. 무슨 힘든 일을 할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 노가다 한다는 표현을 많이 그렇죠, 쓰는데 많이 쓰죠, 노가다. 다섯 번째, 다대기. 다대기가 아니라 다진 양념. 특히 저는 순대국밥 먹으러 갈 때 이모한테 다대기 주세요 그쵸, 이랬던 적이 많아요. 그렇죠. 다진 양념. 여섯 번째, 단돌이. 단돌이가 아니라 준비, 단속이라고 합니다. 단돌이 쳐라, 단돌이 쳐라. 많이 듣기도 많이 하고 하죠. 많이 쓰기도 하고 네, 너 단돌이 제대로 해 이런. 일곱 번째, 단스. 단스가 아니라 옷장, 서랍장이라고 합니다. 엊그제도 엄마가 단스라고 했는데 그 단스도 진짜 많이 쓰죠. 그렇죠. 여덟 번째, 대모도. 허들의 일꾼, 조수라고 합니다. 처음 들었는데 대모도라는 단어는 조도. 약간 현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 오히려 몰랐던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아홉 번째, 땡깡. 땡깡이 아니라 생떼, 행패, 어거지라고 합니다. 땡깡은 저번 시간에도 저희 영상에 담았었는데 네. 근데 그만큼 정말 자주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열 번째, 땡땡이 가라. 땡땡이 가라가 아니라 물방울 무늬. 물방울 무늬. 네, 또는 점박이 무늬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열한 번째, 똔똔. 똔똔이 아니라 본전, 득실 없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똔똔은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너랑 나랑 똔똔, 본전, 뭐 그런 말. 똔똔. 열두 번째, 마오병. 마오병이 아니라 보온병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마오병, 마오병.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열세 번째, 맥기. 맥기가 아니라 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도 처음 들어보는데 다행이네요. 몰랐으니까. 열네 번째, 모찌. 모찌가 아니라 찹쌀떡. 모찌도 많이 쓰죠. 그럼 딸기모찌. 그렇죠. 모찌. 요즘에도 되게 많이 쓰는데 찹쌀떡이라는 좋은 한국말이 있죠. 열다섯 번째, 분빠이. 분빠이가 아니라 분배, 나눔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빠이 하자. 친구들이랑 모여서 뭘 먹고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누자 하잖아요. 하자. 그렇죠. 나눔이라는 좋은 말이 있죠. 그냥 우리 나눠서 하자라고. 그렇죠. 네. 열여섯 번째, 사라. 사라가 아니라 접시라고 표현합니다. 식당에서 전 많이 썼어요. 앞사라, 이모 사라주세요. 식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접시라는 단어가 있는 걸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자꾸 그냥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습관이 되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열일곱 번째, 쎄쎄쎄. 쎄쎄쎄가 아니라 짝짝짝, 야야야 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쎄쎄쎄가 일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기 때부터 쓰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열여덟 번째, 소대나시. 소대나시가 아니라 민소매라고 표현합니다. 민소매. 이쁘잖아요, 한국말. 그쵸. 열아홉 번째, 소라색. 소라색이 아니라 하늘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소라색이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저도 그래요. 하늘색이 소라색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뭔가 이렇게 바다, 소라 그렇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일본 말이었네. 스무 번째, 시다. 시다가 아니라 보조, 조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다바리, 시다바리 많이 쓰죠. 그러네. 그렇죠. 스물한 번째, 시보리. 시보리가 아니라 물수건이라고 합니다. 시보리란 말도 처음 듣는데 저도. 다행이네요. 스물두 번째, 안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붕장어라고 합니다. 이 앞에 뭐 장어집이라도 돌아다녀 보면은 안하고 많죠. 그렇죠. 붕장어라는 표현 대신 안하고를 되게 많이 써요. 네, 저도 그래요. 반성합니다. 스물세 번째, 아다리. 아다리가 아니라 적중, 단속이라고 합니다. 아다리 걸렸다. 엊그제도 쓴 것 같아요. 아다리가 맞아서 이렇게 썼고. 스물네 번째, 야끼만두.
야끼만두가 아니라 군만두라고 합니다. 오, 놀라워요. 오, 저는 야끼만두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군만두였네. 그러게요. 뭐 일식집 가서 야끼만두라고 적혀있고 이런 거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 평소에 그냥 군만두를 먹을 때나 이럴 때 야끼만두 야끼만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25번째 에리, 에리가 아니라 옷깃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머니가 많이 썼어요. 맞아, 이거 맞아. 어머니들이 에리, 에리 세운다, 뭐 에리 울린다 뭐 이렇게. 26번째 앵꼬, 앵꼬가 아니라 바닥남, 떨어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앵꼬, 그렇죠. 기름이 앵꼬 났다, 앵꼬 났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깊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번째 오뎅, 오뎅이 아니라 생선묵. 생선묵, 어묵이라고도 하죠. 네. 분식집 가면은 아 오뎅이라고 해요 아직도. 어아 지난 우리 오뎅 먹을래? 그렇죠, 그렇죠. 이러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28번째 와사비, 와사비가 아니라 고추냉이 양념이라고 합니다. 많이 쓰죠 와사비. 와사비 그쵸, 와사비도 진짜 많이 쓰죠. 29번째 요지, 요지가 아니라 이쑤시개. 저희 아버지가 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다 먹고 나서 요지 좀 가져와라. 그쵸, 그쵸.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 30번째 우라, 우라가 아니라 안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라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 안에 우라 있나? 우라 비치나? 31번째 우아기, 우아기가 아니라 저고리, 상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뭐 하면 어른들이 우아기 벗어놓고 이리 와라. 아, 그래? 그렇죠. 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아기, 우아기. 32번째 유돌이, 유돌이가 아니라 융통성, 여유라고 합니다. 많이 쓰죠. 유돌이도. 그렇죠. 그렇죠. 33번째 이빠이, 이빠이가 아니라 가득이라고 합니다. 이빠이랑 앵코랑 세트잖아요. 기름이 앵코가 나오면은 아, 이빠이 채워라. 그렇죠. 34번째 자바라, 자바라가 아니라 주름 물통이라고 합니다. 35번째 짬뽕, 짬뽕이 아니라 뒤섞음, 초마면이라고 합니다. 먹는 짬뽕도 있지만 네네네. 뭔가 일이라든가 뭐 물건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두 가지 의미, 네, 세 가지 의미로 또 쓰이잖아요. 짬뽕도 일본 말입니다. 그니까, 놀랬네. 36번째, 찌라시. 찌라시가 아니라 광고 쪽지, 선전지라고 합니다. 찌라시도 많이 쓰죠. 많이 쓰죠. 37번째, 후가시, 부풀이, 부풀머리, 힘이라고 합니다. 후가시 넣다, 후가시 넣다, 많이 하죠. 맞아. 제일 후가시 잡는다 이런 거. 힘 내세우다, 뭐 그런 뜻이죠. 38번째 히야시, 히야시가 아니라 차게 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술 먹을 때 맥주 같은 게 차갑게 차갑지 않을 때 그렇죠. 히야시도 안 된 거 가져왔다 이런 말을 하죠. 진짜?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뜻을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건데 대신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도 굳이 일본어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국 사람이니까 네. 당연히 한국말 위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본어 공부를 하는 건 또 다른 그렇죠. 개념이죠. 다른 맥락이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만약에 제가 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당연히 쓰나 보다 하면서 그거를 그렇죠. 한국처럼 당연하게 이렇게 쓰다 보면 그게 어느샌가 정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